가게 끝난 거예요? 어, 어서 와. 커피 한 잔 먹고 가려고 그랬는데 틀렸네. 아야, 그게 무슨 소리니? 특별 손님 왔는데 한 잔 드려야지. 잠깐만 거기 앉아 있어. 봐. 야, 본가 봐. 네? 어떻게 99가 86이니? 99 81이지. 맞아 안 맞아? 맞아요. 사람이 계산을 정확히 하는 거야. 아줌마 하는 거 봤지? 예. 어. 해놓은 거 그대로 보고 다시 싹 정리해놔. 예. 내가 너하고 이 집 사장님 계산 틀리는데 아주 환장을 하겠다. 너 학교 다닐 때 뭐 했니? 공부도 안 하고. 명순 엄마는 어디 가셨어요? 저기 미수 선생님 화실에 들렸다가 퇴근한다고 먼저 갔어. 미수 선생님하고는 잘 돼가는 모양이죠? 잘 돼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없어. 전혀 안 어울리게 보였는데 요즘은 자꾸 보니까 꼭 천생 배필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 있지? 그러게 말이에요. 사랑이란 게 뭔지 모르겠어요. 일종의 정신착란 같기도 하고. 왜 꼭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그렇게 좋아하는지. 우습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너 시집가는 문제는 아직도 대기발령 중이니? 대기발령이 아니라 발령 자체가 안 날 것 같아요. 얘, 나는 여기 가끔 드나드는 총각들 보면 다 근사하던데 넌 어쩜 그렇게 남자가 없다 그러니? 그러게 말이에요. 그건 네가 눈이 너무 높아서 그래. 언니, 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스스로 주제 파악 못하고 눈이 높다고 생각했었는데 나 눈 안 높아요. 난 그냥 요즘은 좋은 사람이 좋아. 좋아하는 사람 생겼구나 너. 왜 그래? 몰라. 난 요즘 내가 너무 싫어.